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메타버스 관련된 맥스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연속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또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건데요. 그 전에 왼쪽에 보시면은요,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이라고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이 있습니다. 어떤 뉴스가 나오면 뉴스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빠르게 캐치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장중에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장중에 어떤 이슈가 나오면 조금 알기 쉽게끔 풀어서 이런 식으로 좀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장중에 재료라든지 뉴스라든지 아니면 뭐 시황 관련해서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다 볼 수 있는 채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메타버스 진흥법 논의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가상 규제의 충돌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메타버스 가상현실 세계라고 했을 때 현실 세계에 있는 걸 그대로 가상현실 쪽으로 집어넣는다라고 하니까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것들은 가상현실 안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내에서도 누가 쓸데없이 피해를 받는 거나 아니면 뭐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규제하는 거는 당연한 얘기겠죠. 예, 요거는 정말로 당연한 얘기인데, 일단 메타버스 정부 코합인데 법적으로는 좀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한참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을 또 막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은 뭐 성장을 위해서 좀 피해를 봐야 되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이 됐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시장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나가고 있다, 또는 미래에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나쁘다라고만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아무리 성장한다라고 한들 거기 안에 무법천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계속해서 확장을 할 수가 없겠죠.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메타버스가 도대체 뭘까? 두 가지 궁금증이 있다. 그래서 좀 요런 부분에 대한 뉴스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메타버스는 요즘 IT 시장 세상에서 뭐 가장 뜨거운 단어죠. NFT도 마찬가지고요. 실리콘밸리에서도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메타로 회사 이름까지 바꾼 페이스북을 비롯해갖고 구글과 애플 등 주요 기업들이 모두 메타버스를 중요한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다. MS의 최근 행보도 메타버스를 빼놓고는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놀이터였던 블루록스도 메타버스의 모범 사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 컴퓨터에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안에 존재하는 상태, 이거를 흔히 말하면 어렵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모니터 앞에서 보고 있는 이 인터넷 세상은 모니터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2D 인터넷이 3D 인터넷이 되는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한번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이게 뭐 웹툰이라든지 아니면 뭐 만화책을 보면은 가끔가다 나옵니다.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나오는데, 어떤 이렇게 좀 의자, 뭐 안마 의자 같은 캡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헬멧을 쓰고 여기 안에 들어가서 딱 눕는 겁니다. 누워서 딱 보면은 여기 안에서 우리가 게임을 하는 건데요. 이 몸이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연결해서 가상 공간으로 넘어가서 내가 여기서 키웠던 캐릭터에 인입이 돼갖고 이 캐릭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게임 세상에서 움직이는 뭐 현실 세계 뭐 이런 것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주제로 해가지고 뭐 웹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 안에 보면은 이렇게 뭐 안마 의자 같이 생긴 거 있고 헬멧 쓰고 여기 딱 들어와서 접속을 하면은 게임 세상으로 내가 직접 가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모니터를 보면서 그 캐릭터를 뭐 마우스로 이렇게 키보드로 이렇게 좀 조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 메타버스랑 게임이라는 부분이 합쳐진다라고 했을 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곳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가상 세상 안으로 내가 직접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컴퓨터에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안에 존재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뭐 이처럼 일상 용어나 다름없이 사용되고 있는 메타버스는 여전히 애매하고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쉽게 설명했던 것이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초기 메신저에서 메타버스 진화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럼 메타버스가 어떤 모습으로 진화이 될 것인가 라는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임들이 아니면 그런 뭐 만화책에서나 나오는 그런 현실들이 지금 이제 막 실현이 되고 있는 거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그 가상공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헬멧도 필요할 거고 헤드셋도 필요할 거고 아니면 어떤 안경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거기에 뭐 접속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좀 필요할 거니까는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한다라고 하면은 갈 길은 아직 멀어요. 다만 이제 막 가겠다라고 보시는 그런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메타버스를 좀 보면은요, 양봉의 모습이 오늘 세 번이나 나왔습니다. 그쵸? 3일 연속 나오면서 와 여기까지는 막 죽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좀 나오니까 또 살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또 이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서 이 라인을 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모습 보여주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놀다가 61선과 21선 끌어내리고 여기서 놀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움직이든지 뭐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다? 여기 라인은 좀 할인됐던 구간이다. 그래서 여기서 좀 반등이 났다라고 해서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 언저리에서 조정을 한번 받을 거고 그 조정 끝에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이 나올 거다. 그래서 뭐 단기간에 본다 그러면 요 정도 라인 또는 길게 정말로 길게 보겠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신고가 라인을 돌파해서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눌러오시면은요 텔레그램 채널 입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이폰과 갤럭시폰 따로 구분해놨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탑3 종목도 저희가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요청하셨던 모든 회원님들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탑3 종목 보내달라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2022년 새해를 맞죠? 그래서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외하면 딱 5일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저희가 가격적인 이벤트를 조금 진행을 해봤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6개월짜리 가격 이벤트 말고 기간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년이라는 시간이 부담이 돼서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다 망설였다 하시는 분들은 이 6개월짜리 이벤트 한번 참여해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쵸? 뭐 1월 3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3주 내내 굉장히 좋지 않은 시장이었다. 그래서 저희 허브경제TV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기적으로 저희 방송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익을 좀 내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